마무리 다 새싹이 나고 이제 푸릇푸릇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1년이 지나가고 또 새 계절이 진짜 오는구나. 제가 살던 그 고향은 서 있으면 그 바람에 이렇게 막 휘청휘청 될 정도였어요. 완전 봄 날씨죠, 주인은. 손바지 입어야 되고 아주 누빈바지 그런 바지에 뭐 겉바지 또 있고 속바지 또 있고 막 세 개, 네 개 껴 입어야 되고. 네. 그럼요. 완전 느낌이 완전 다르죠. 막 어떤 때 너무 독하게 막 마음을 품었을 때는 저 하늘이 꼭 무너지기라도 하지. 부모님들이 주신 용기였던 것 같아요. 자유. 그냥 단어? 두 글자? 이제는 뭐 어떤 시련이 와도 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뭐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아코디언 연주하고 말하는 것보다 연주하고 감상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. 희망을 가졌고 어떤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내가 노력하면 되고 소망이 있죠.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 쪽에서 일을 한 6개월간 하긴 했는데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노인 대학을 하나 세워가지고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 아파요. 죄송하지만 부모님이나 당신의 형제자매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내 피부치가 거기에 있고 내 아들딸들이 거기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고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. 잘 지내고 있는가? 그때 같이 올 수만 있었다면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.